얘는 치고 싶어서 막 난리 나는 네. 하는데 거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예 천천히 12초를 네. 계속 걸리게. 네. 한번 네. 봐야겠다. 네. 위닝 플랜, 그러니까 나눠줄 때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겼을 때 나눠주면 사람들이 아 얘가 또 이겨서 또 나눠주기 바라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뭐 어때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도 몸쪽을 하나 던지는 순간 그걸로 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여기서 올 시즌에는 내가 던지면 안 되겠다. 은퇴 투어는 그런 선수 많이 해야 되고 상대 팀에서 은퇴해줘서 고맙다 라고 느껴져야 은퇴 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이제 예, 헤드샷 있었을 네. 때 저도 참 뭐 선수도 너무 안타깝지만 또 마운드에 있었던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 투수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예, 있어서도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딱 펼쳐졌을 때 굉장히 놀랐을 네.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맞춰봐요. 저는 왼손 타자한테 몸쪽을 잘 던지다 생각했거든요. 네. 여태까지. 네. 근데 와 저는 글로 놓자마자 알았어요. 뭐 얼굴 날아가는 걸 놓자마자 알았어요. 맞기 전에 제가 소리 질렀거든요. 아! 하고. 그런데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저도 피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지금까지도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그때 당시 크론, 케빈 크론 선수가 1루수였는데 크론 선수하고 소크라테스 선수하고 어쨌든 팀메이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게임 중에 일어난 건데 이게 위로해줄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아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아이를 낳았으니 술을 보내라. 그래서 저는 난을 보냈거든요, 사실. 난이요? 네, 난을 네. 보냈는데 난을 준비해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네. 케빈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야, 너 축하한다고 그냥 술이나 보내. 이러더라고요. 나도 자기도 술 보낼 거야. 네. 나도 술 보낼 거야. 이랬어. 아, 그래? 근데 좀 맞췄는데 빠른 회복을 그러니까. 네, 바라는 사람한테 술을 보낸다는 게 그래서 전 난이랑 술이랑 같이 보냈어요. 아. 그래, 보냈어요. 현명하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통역 통해서 잘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사실 털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게 있으면 안 돼. 남아있으면 안 돼. 앙금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경기인가 다다음 경기 두산이랑 경기를 하는데 재환이한테 몸쪽을 하나 던져봤어요.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맞진 않았지만. 그다음부터 몸쪽 하나도 안 던졌어요. 시즌 끝날 때까지. 아, 진짜? 네. 왼손 타자한테 몸쪽 하나도 안 던졌어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왼손 타자한테 몸쪽을 안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되고 너무 커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너 연봉 얼마 받는데 왜 맞춰? 약간 너 때문에 우리 팀 어떻게 됐어?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야. 너무 미안했죠. 저는 미안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미안한 감정을 넘어서더라고요, 이게. 이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근데 나는 이거 뭐 어때?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도 몸쪽을 하나 던지는 순간 그걸로 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여기서 올 시즌에는 내가 던지면 안 되겠다. 내년 시즌에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근데 아직도 내년 시즌에 사실 저 혼자만의 숙제예요. 그거는 다음 시즌에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몸쪽을 어떻게 던지냐. 그리고 피칭할 때나 연습할 때 그리고 WBC 어쨌든 그거를 내가 못 던지면 내가 죽는데 어쨌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 던지는 거를 이제 그 왼손 타자들도 알고 들어오면은 그렇죠. 이거 나는 하나의 네. 무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삼성 경기였었는데 네. 그게 여파가 계속 있다는 게 딱 보여졌거든 경기 결과가 네. 안타가 14개 나왔네. 네, 많이 맞았어요. 네. 그때 최다 안타 맞았을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건가요? 아직 그게 약간이 아니라.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몸도 안 좋았어요. 몸 그 경기부터. 올 사전 지나고 나서 8월 초까지 계속 피부에 막 뭐 나고 막 이랬었어요. 예,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이 많이 받았었나 봐요. 네. 시즌 내내 달려오다가 100이닝 넘어설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는 저는 잘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 8점 줄걸 4점으로 줬어. 삼성전? 예. 아, 네.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했던,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언젠가는 맞을 거야. 언젠가는 점수 준다. 안줄수 없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수는 주는데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진짜 점수를 주더라도 진짜 어이없게 점수 주지 않을 거야. 오케이, 점수 줄수 있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요. 최소한의 점수로 막을 거야라는 생각을. 근데 그 경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상대 타자들이 컨디션이 좋은데 점수를 최소 실점으로 막았고 최소 투구로 많은 이닝을 던졌어요. 14개나 맞았는데. 그 경기가 정말 올 시즌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나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 남는 경기가 그 경기랑 이제 첫 패했던 경기, NC랑 그 경기도 7이닝까지 던졌거든요. 그두 경기가 가장 이제 어쨌든 여태까지 나와의 다른 모습이지 않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초반에 4점을 주고 2, 3, 4, 5회, 6회를 맞아, 맞아, 7회까지는 맞아. 점수를 안 주고 그리고 1회에 40몇 개를 네, 던졌는데 맞아. 100개 이내에 7회를 던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이 진 거는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네. 스스로,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질 위기에 몰렸을 때도 어떻게든 팀을 끌고 가게 하고 중간 투수를 아끼고 그전에 3이닝이면 내려왔거든요. 사실. 팀도 144승 할수 없잖아요. 그쵸. 지는 경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졌다. 그리고 진짜 다음에는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올해 김현 선수 강했던 팀, 약했던 팀, 약했던 타자를 보면은 강했던 팀은 이제 NC고요. 같아요. 약했던 팀은 LG. 네. 약했던 타자가 이제 피렐라, 예, 손아섭, 박해민. 네, 되게 예. 피렐라한테 왜 이렇게 약했어요? 피렐라도 네. 저도 공부를 했어요. 네. 좋은 타자고, 그리고 리그의 상위급, 이정호랑 마찬가지로 상위급 타자고, 그쵸. 왜 내공을 잘 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맞겠죠, 일단 첫 번째. 네. 내공이랑 이 피렐라의 선수 스윙이랑 타이밍이 궁합이 맞겠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타자들이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않잖아요. 이 선수랑은 계속 만나야 되니까. 네. 얘 처하고 매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도 노력을 해야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느리게 한번 던져, 더 느리게 한번 던져볼까? 아니면 더 세게 던져볼까? 아니면 볼로만 계속 던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은 잘 쳐요. 그리고 어떤 투수한테 약하냐면, 약간 템포가 느린 투수한테 약하더라고요. 나하고 네, 정반대인 투수. 정반대죠. 예. 저하고 정반대인 투수한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훈이 이런 애들한테 네, 약해.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해서 던지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치고 싶어서 막 난리 나는 네, 하는데 거기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예 천천히 12초를 계속 걸리게. 네, 한번 봐야겠다. 치려고 할때안 던지는 거죠. 아, 네. 기다릴 때 던지는 거지. 근데 그전엔 저는 템포가 빠른 투수라서 이렇게 해서 타자 준비하고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투수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하고 맞는 타자들이 있고 안 맞는 타자들이 있듯이 필라는 타석에 잘안 벗어나더라고요. 타석에 들어가면 칠 때까지 타석에서 잘안 벗어나. 그러니까 빨리 치고 싶은데 빨리 던져주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하며 예, 그래서 쉽다. 한번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타자를 한 타자를 상대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한번 천천히 한번 던져본다. 아, 진짜 웃기다. 8월 중순인 때가 1점대 평균 자책점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어딜 가나 그래요. 몇점 주면 1점대 깨죠. 그리고 뭐 1점대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도 다 있고요. 선동열 소환되고 막 류현진 소환되고 뭐 소환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점수 주고 2점대로 만들고 없었으면 좋겠다. 나 잘하고 싶어. 나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야구에 대해서, 이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 시즌 내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야구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야구가 즐겁게 하고 싶고 정말 재밌고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야구장 나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야구하는 게 행복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2년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야구장 나오는 게 즐거워야죠. 그래야 야구가 재밌고 또 잘 되죠. 이게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그때뿐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한테 이렇게 모잡아서 인사. 그 사진이 와 진짜 여운이 되게 있었어요. 당연히 어떤 은퇴하는 대타자를 상대로 마음 표현한 거겠죠. 첫 번째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타자 성적도 엄청 잘 내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본인 아쉽겠어요. 진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고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미국에서 이 은퇴 투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너 너무 나한테 강했는데 너무 잘 치는데 잘 가라. 바이바이. 진짜 고맙다. 은퇴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로 은퇴 투어를 시작하게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공 잘 치는데 빨리 나가주세요. 약간 그런 의미의 인사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은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 존경과 감사의 감사를 표한.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지 진정한 은퇴 투어로 생각을 해요. 은퇴 투어는 그런 선수만이 해야 되고 상대 팀에서 은퇴해줘서 고맙다. 라고 느껴져야 은퇴 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 진짜 일리가 있네요. 맞다, 맞다. 이정호 선수가 미국 가면은, 그것도 땡큐네요. 그렇죠. 저는 저희 때는 땡큐죠.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빨리 가야 돼요.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필요해도 사실 왜 미국에 안 가는지. 필요해도 왜 안 가요? 잘했는데. 웃기다. 그러면 김광현 선수가 미국 갈 때도 되게 땡큐했던 타자들 많아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사실 오지 마라 하는 타자들도 있겠죠. 근데 또 와가지고 굳이 또 양하겠다고. 그렇죠. 그럼, 그랬던 투수. 이게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금 시즌 막판에 거의 LG와의 정말 이 1, 2 다툼이. 그러니까 계속 잘 가다가 SSG가 지금. 근데 사실 뭐 오래 야구하셨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팀마다 어떻게 계속 상승세에 있겠어요. 맞아. 위기가 무조건 오더라고. 위기는 언젠가 한번 올 거라. 야구 던지는 건 똑같아요. 위기는 언젠간 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두세 번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시즌 중간에 키움한테 두 게임 반인가 한 게임 반인가로 잡혔을 때도 있었고 마지막에 두 게임 반. 근데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가 할 것만 하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 후배들한테도 그냥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던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안 잡혀. 2등에서 쫓아가 본 적도 있고 1등에서 진짜 잡혀본 적도 있고 1등을 한 적도 있어서 진짜 말은 와이어 투 와이어고 정말 쉽게 우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죠. 선수들도. 그리고 19년도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잡혔던 기억들도 있었어. 기사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서로 그냥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이 팀 우승하는 거는 우리의 손을 떠난 거다.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더 안 된다. 그때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는. 어떻게든 연패 깨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19년도에. 올해 이제 특급 팬 서비스 KK 위닝 플랜 이거는 처음에 이제 김관 선수가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마케팅 팀이랑 했는데 저는 한두 번 하다 끝낼 줄 알았더니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쓰셨죠? 많이 나갔죠. 저는 어쨌든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라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 쓰긴 썼는데 그래도 뿌듯해요. 뭐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미국에 가게 가서 제가 큰 이제 뭐 만 진짜 미국처럼 뭐 오늘은 뭐 머그컵 뭐 선수단 뭐 선수 막 마킹이 돼 있는 네. 머그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단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티셔츠도 있고 티셔츠 이런 네. 거 그리고 네. 저지 뭐 이런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보면 세인트는 더 세인트를 있으면 더 하죠. 네. 새 없으면은 야구장 출입 금지 정도 될 정도로 사복을 안 입고 오지 않, 그러니까 거의 새예요. 네. 새 두 마리. 맞아요. 홍반도 두 마리. 홍반도 두 마리가 네. 없으면은 거의 야구장 입장 불가 정도 되는 것처럼 네, 네. 다 입고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벤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얼마 힘이 되진 않겠지만 저지도 나눠드리고 싶고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못하면 내가 어쨌든 내 사비를 털어서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야구장에 오고 그렇게 하면서 야구가 인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닝 플랜, 그러니까 나눠줄 때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겼을 때 나눠주면 사람들이 아 얘가 또 이겨서 또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에서 이제 안우진 선수랑 같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돼서 계속 회자가 됐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좋죠. 저야 진짜 엄청난 거의 한 띠동갑 될걸요? 띠동갑 안 되나? 99. 98? 아니 10살? 99, 99. 이정우가 98. 11살. 띠동갑 거의 이제 그건데. 최고의 투수를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린 선수랑 비교 당하는 것 자체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로서 진짜 큰 아직까지 행운이죠. 네. 저는 한시도 그런 비교 당하지 않았던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시도. 네. 네. 그래서 항상 그게 뭐 그 비교 당한 선수와도 뭐 못한다 한들. 그래도 그 선수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랑 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네, 네. 그 경기도 중요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스윙 그렇게 하고 홈런을 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건 흥분의 도가니야. 그냥 그날 이제 데일리 MVP가 강민혁이었고 저는 인터뷰한다고 강민혁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우나에 두 명 남았어요. 저하고 강민혁. 근데 그 사우나가 엄청 좋은 게 끝나고 야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씻으면서 200승까지 50승이 남은 거예요. 51승이 남았어요. 정확하게 네. 1년에 10승씩만 딱 그래서 200승만 딱 채우고 청라에서 멋있게 은퇴했으면은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